나 어디 놀러 가는 줄 알았네. 자, 이제 지대 직가론인가요?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2번 문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고 한다. 어떤 입지 유형의 도시가 적당한가? 원료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제품 무게와 부피가 커요. 그럼 시장 지향이죠. 그다음에 기술 연관성이 높고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대 모여 있어야 되겠죠. 예, 집적장. 2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상업 입지에 관한 소매 인력 법칙의 설명으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만일 A 도시가 B 도시보다 더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A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될 것이다. B에 더 가깝게 결정되죠. 작은 쪽 가까이 결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일 A 도시와 B 도시의 크기가 같다면 두 도시 간의 상권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되고요. 뉴턴의 중력 이론과 연관이 깊죠. 그리고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또 레일리의 상업 입지 이론이 바로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 계산 문제죠. 자, 아래 그림을 보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단 공간 거리 마찰 개수는 2입니다. 제곱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기존 매장이 1000이고요. 신규 매장이 16000이에요. 거리는 10이고 20이고요. 인구는 5만 명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크기가 1000이죠. 여기는 16000이죠. 여기가 5만 명 도시고 여기까지 거리가 10이고 20이죠. 만약에 문제에서 숫자가 좀 이렇게 간단한 숫자가 아니고 좀 복잡한 숫자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제곱을 했을 때 숫자가 좀 껄끄러운 숫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여기 이 단계에서 벌써 몇 대 몇을 계산하면 돼요. 이 단계에서 12.5와 25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럼 이거 지우고 1대 2로 계산하라고요. 굳이 정직하게 12.5를 제곱하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이 단계에서 비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훨씬 간편하죠? 이 단계에서 1km, 2km 하면 돼요. 어차피 비례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대 몇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분수꼴로 하고 몇 대 몇 하는 과정에서 다 제거가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A가 당기는 기존 매장이 당기는 힘이 얼마예요? 기존 매장이 당기는 힘은 1의 제곱 분의 거리 마찰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 맞나요? 그 다음에 1000 하는 거죠. 당기는 힘이 1000이죠. 신규 할인 매장은 2의 제곱이니까 4잖아요. 4분의 16000 그러면은 4000이죠. 사실 여기서도 이거 약분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들 1000대 16000을 1대 16 해도 관계없다고요. 어차피 다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대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대 4의 의미가 뭐예요? 1대 4 전체를 5로 봤을 때 하나는 기존 매장, 넷은 신규 매장. 이거는 1대 4는 2대 8과 같죠? 2대 8은 20% 80%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5만 명이니까 5만 명의 80%가 신규 매장으로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5 곱하기 0.8 해서 4만 명 이렇게 하든 몇 퍼센트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때는 1 플러스 4분의 4만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기존 매장, 이게 신규 매장이니까 1 플러스 4분의 신규 매장 맞나요? 이렇게 해서 곱하기 몇만 명? 5만 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여기 약분되니까 몇만 명 남는 거예요? 4만 명 남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숫자가 좀 이렇게 껄끄러운 숫자가 나오면은 이렇게 저 단계에서 미리 몇 대 몇으로 바꿔도 전혀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지대론 가면 되겠죠. 자, 지대론. 지대라는 것은
지대는 토지 임대료죠. 토지 임대료요. 임대료 생각하면 돼요.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대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토지 임대료. 그럼 지대론 하면 뭐예요? 지대론 하면 토지 임대료에 관한 이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200년 전 유럽 얘기란 말이에요. 200년 전 유럽 농경지죠. 농경지. 그 농경지의 지대의 크기가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느냐, 또는 지대 발생 원인이 뭐냐, 그와 관련된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지대와 관련해서 논쟁 중에 그 이제 그 우리 51쪽 있죠. 그 51쪽 이제 지대 임대료인데, 그 직가는 2설분의 지대, 요 공식은 좀 알아두시고요. 이거 여러 번 했죠. 이거 계속. 지대와 직가는 비례 관계고 2설과 직가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있죠. 지대가 올라갈수록 지가는 올라갔지만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지가는 내려가죠. 그리고 지대는 임대료니까 유량 개념인데 지가는 가격이니까 저량 개념 이렇게 되죠. 다음에 이제 지대에 관한 논쟁에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그 논쟁이 있죠. 그 지대 논쟁의 핵심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인가, 아니면 생산물 가치에서 비용을 제외한 인여인가. 자, 여기 이제 키포인트예요. 근데 고전학파는 그 지대 성격을 뭐라고 봤어요? 총 생산 중 지대는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지불하고 남은 잔여이죠. 지불하고 남은 잔여인 잉여로 파악하는 거죠. 근데 신고전학파는 뭐예요? 신고전학파는 뭐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죠. 비용으로. 자, 그게 이제 그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 고전학파는 농업 생산의 관점에서 봤고, 신고전학파는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려면은 뭐 인건비도 들고 원재료비도 들고 비용이 들잖아요. 그때 토지 소유자한테 뭐도 줘야 되고 지대도 줘야 되고, 이걸 뭐로 본 거예요? 비용이죠. 비용.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봤지만, 이 고전학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튀넨의 위치지대론에서도 했죠.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뭐도 빼고 수송비 빼고 남는 것으로 계산했잖아요. 이것저것 다 떼고 다른 것이 비용이에요. 인건비, 농기구값 이런 거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런 거 비용 빼고 남는 잉여가 뭐다? 지대다. 이렇게 본 거죠. 지대를 볼 때.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대 성격을 그 고전학파는 남는 것이니까 불로소득으로 봤고요. 그리고 신고전학파는 이제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게 봤는데, 그 지대 이론에 차액 지대론하고 위치 지대론은, 이거는 고전학파거든요, 이게. 이 두 학자는. 그래서 지대를 계산할 때 다 어떻게 계산해요? 남는 것으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차액 지대에서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만 빼고 남는 게 그냥 지대인 거죠. 근데 그 지대가 비옥도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비옥도가 높은 땅은 생산이 많이 되니까 똑같은 생산비를 빼더라도 남는 게 많은 거고요. 근데 비옥도가 점점 낮아져서 최열등지로 가버리면 딱 생산비만 뽑을 수 있는 만큼이 생산되니까 그때는 지대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옥도 차이가 뭐가 되고, 여기서는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옥한 토지는 유한하고 수학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열등지에는 지대가 있다 없다. 최열등지에는 지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비옥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그럼 위치지대에서는, 아까 했죠, 이거는 티넨의 위치지대. 이거는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다르다 그랬죠.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는데, 지대 발생 원인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 저 먼 곳에 가면은,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저 먼 곳에 가면은 지대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론은, 고전학파의 이론은 이제
생산물 가치에서 비용을 이렇게 다른 비용, 이제 뭐 다른 수송비라든가 다른 비용을 빼고 남는 게 없는 땅이 있는 거죠. 예, 근데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론에 가면은 그런 땅이 있어 없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지대가 0이 되는 땅이 없다는 거죠. 이런 최열등지나 어디에도 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한계지에도 여기에도 뭐가 존재한다? 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토지 소유 자체죠.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고전학파. 그렇다고 해서 절대지대가 신고전학파는 아니에요. 이거 마르크스 경제학이니까, 사회주의 경제학이니까, 예, 요 고전학파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두 이론은 이제 고전학파로서 지대는 잉여로 계산한 거죠. 계산 과정이 어때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남는 것, 또는 이게 위치지대에서는 뭐까지 빼요? 수송비까지 빼고 남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다음에 이제 입찰지대라는 게 있죠. 입찰지대는 위치지대를 도시토지에 발전시킨 거예요. 알론소라는 학자가. 그러니까 도시지대니까 이거는. 여기는 뭐가 나온 거예요? 주상공이 나온 주상공.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되죠. 여기서 입찰지대의 뜻이 뭐예요? 이거는 입찰지대의 뜻을 알아야 되죠.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용액이에요. 그 입찰하는 사람이, 그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지불 용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을 지불해버리면은 초과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어요. 0이에요. 초과 이윤이 영입되는 그런 지대를 입찰 지대라고 해서 그게 이제 그 위치에 따라 입찰 지대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도심에서는 제일 높게 써낼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면은 아예 입찰에 참여 자체를 안 할 거예요. 외곽에는 상업용에 의미가 없죠. 사람들 뭐 이쪽으로는 찾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써내는 금액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쪽은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한다고, 입찰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근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외곽을 이용할 거라고요. 공업용은 더 외곽까지 이용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각각의 용도에 따라 자신이 제일 높게 써내려는 금액이 상업용이 여기서는 1등이에요. 여기 경매 붙이면 자신의 입장에서 제일 높게 써내는 거잖아요. 자신의 입장에서 제일 높게 써내는 게 요 범위에서 누가 1등 한다고요? 상업용이 1등 한다고요. 상업용이 낙찰받는 거지 여기서는. 근데 그 다음 구간에서 누가 1등 하는 거예요? 주거용이 1등하는 요 구간에서는 주거용이 1등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업용이 1등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낙찰받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상업용이 낙찰받고 주거용이 낙찰받고 공업용이 낙찰받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는 꺾인 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는 이렇게 꺾인 선. 그럼 요거는 이제 업종을 세 개로 봤을 때 얘기잖아요. 예, 업종이 많으면 무한히 많고 이제 생산 요소 간 대체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요렇게 이제 접하는 포락선이 되는 거죠. 포락선. 부드러운 선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입찰지대 곡선에서 이제 입찰지대에서 쓰는 이제 표현이고 그래프예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도시의 지대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 바깥으로 갈수록 지대는 점점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입찰지대와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차액지대에서는 일단 키워드가 뭐예요? 비옥도예요, 비옥도. 비옥도, 이 사람들이 지대론을 의외로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하는데 그 키워드를 잘 기억을 안 해서 그래요. 차액지대에서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비옥도 차예요. 예,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농경지 지대니까. 그래서 지대 발생 조건에 뭐가 있어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이나 수학체감의 법칙 이렇게 해서 제일 비옥도가 떨어지는 그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지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2쪽에 가시면은
평가에서 보시면은요, 이 이론은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죠. 예, 위치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위치 문제를 경시했고요.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최열등지라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죠. 자, 이런 최열등지 한계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농사짓게 빌려주면서 아무것도 안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런 땅에서도 예, 있다는 얘기죠, 지대가. 다음에 위치 지대설에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수송비 차이, 수송비 절약분, 뭐 이렇게 수송비 차이 또는 수송비 절약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한계지에서는 동그라미 4번에 있어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절대지대론에서는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 요구의 지대가 발생하는데, 예, 이는 소수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는 2번은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예, 참고로 보시면 돼요. 2번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한계지 안쪽에서는 차액지대와 절대지대가 존재하고요. 한계지 및 한계지 밖에서는 이제 절대지대만 존재한다라고 본 거죠. 그다음에 입찰지대는 그 입찰지대의 뜻을 체크하면 되겠죠. 예, 그 기억에 있죠.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예, 그래서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최대 지불 용액이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니은 디귿은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그래프 있죠. 그래프를 보면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정리된 건 이제 네 가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지가 이론에서는 마샬 1번, 2번은 됐고요. 3번의 헤이그는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3번의 헤이그는 아직 한 번도 저 정답 지문이 된 적은 없는데 시험에 등장은 했어요. 3번. 근데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찰 비용이라는 게 있다. 이런 개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찰 비용은 지대 플러스 뭐예요? 교통비 또는 운송비, 수송비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도시로 이렇게 접근할 때, 도시로 접근할 때 외곽에서 도시로 접근할 때는 이런 마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도시 근처로 갈수록 지대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근데 교통비는 낮아지겠죠. 이거는. 이거는 높아지면서 이건 낮아져요. 근데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거는 낮아지지만 교통비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마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 외곽에서 도시로 접근할 때 이런 마찰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괄호 5번의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용어가 있죠. 자, 그 용어의 뜻만 파악하면 돼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 생산 요소의 대체성. 생산 요소가 뭐가 있어요? 생산 요소 하면은 뭐가 있어요? 노자토. 늘 이제 노자토 하죠. 노동자본 토지. 그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 하면은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대체하기가 쉽냐, 어렵냐 하는 정도를 대체성이라 그래요. 쉽게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성이 높은 거고요. 쉽게 대체를 못하면은 대체성이 낮은 거예요. 이제 개념은 아시겠죠? 대체하기가 쉬우면 대체성이 높다. 대체하기가 어려우면 대체성이 낮다. 자,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생산 요소 중에 대빵이 누구예요? 자본이죠, 자본. 자, 자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다른 생산 요소를 대체를 해요. 뭐를 대체해요? 얘가 노동을 대체하고 얘가 토지를 대체해요. 예, 자본이 축적된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자본이 축적된다. 그럼 뭐가 많이 쌓여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쌓여지는 거죠. 예, 그 돈이 많이 쌓여지면 그 돈으로 뭐를 해요? 도구, 기계를 사는 거죠. 자본이 축적되면 도구, 기계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를 훨씬 양을, 사람이 하던 일의 양을 줄일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몸으로 벌 거를 이제 자본이 벌어오도록 해야 되죠. 예? 이 자본 축적이 자본주의에서만 있었을까요? 옛날 원시에서 농사짓고 하는 데서 있었을까요? 예전에도 자본 축적은 있었어요. 예전에도.
수렵 채취하는 사회에서도 자본 축적은 있었어요. 수렵 채취일 때도. 예를 들어 낚시를 한다고 쳐보세요. 낚시를 하루 8시간 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돼. 수렵 채취하는 원신이. 근데 8시간 낚시를 해서 하루 먹고 1시간씩 그물코를 만들어요. 그물코를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해서 그물을 만들었어. 이게 바로 자본이 축적된 거예요. 이렇게 그물을 만들면 도구가 생겼잖아요. 이게 뭐가 축적이 된 거라고요? 자본이 축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이제 화폐 경제니까 돈을 모아서 그물을 사는 것과 같은 자본 축적이 된 거죠. 이렇게 그물을 만들면 이제 다음부터는 한 시간만 던져도 하루 먹고 살아. 7시간의 노동을 대체한 거죠. 한 시간 만에 하루 먹고 사는 것을 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건 바로 그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그거예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 축적을 통해서 노동이 하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얘가. 자, 이거는 이제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얘는 근데 우리는 주로 토지 쪽, 부동산이니까 토지 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토지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뭘 뜻하는가 하면은 똑같은 넓이의 토지를 이용하더라도 이게 더 많이 자본이 사용되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 소리는 상대적으로 토지를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뭐를 대체하는 거예요?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용하기가 쉬운 업종과 쉽지 않은 업종이 있다 이거요. 농사 짓고 돼지 소 키우고 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앞으로는 좀 다를 수 있죠. 요새는 돈사가 2층 3층도 있대요. 돈사가 돼지 돈자 돈사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내리고 올리고 한대요. 예전과는 달리 조금 더 그렇게 이게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는 거죠. 돼지 엉덩이도 못 돌리는 공간에 집어넣어놓고 계속 먹이기만 줘가지고 그냥 살만 찌우다가 정말 너무 비참하죠. 사실은 엉덩이도 못 돌리게 해요. 그 엉덩이 돌리는 만큼 에너지를 쓰니까 이게 공장식 그 저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못 움직이게 해야지. 그죠? 정말 그렇게 보면은 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소고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잔인하게 키우다 이 저걸 하는 거죠. 도축을 하는 거죠. 예, 그나마 소는 좀 덜한 편이죠. 소는 그래도 이렇게 좀 움직이기라도 하지. 좀 너무 비참해요. 아무튼 3차 산업으로 갈수록 어때요? 3차 산업으로 갈수록 대체성이 크죠. 1차 산업은 위로 올리기 쉽지 않잖아요. 3차 산업은 위로 올리기 쉽죠. 그 소리가 뭐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낮은 거고, 집약적 이용일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그럼 된 거예요. 이제 개념을 알면 되는 거죠.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뭐 이런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니까 자본이 대빵이고, 자본이 토지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자본이 노동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이 얘기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도시 지대 함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방금 뭐 금융업, 목장업, 이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경제 지대는 지대가 뭐예요? 지대가 토지 사용 대가죠. 방금 지대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 임대료라 그랬죠. 토지 임대료. 근데 그 토지 임대료를 고전학파는 어떻게 봤어요? 잉여로 봤잖아요. 잉여. 여기에서는 지대를 잉여라는 관점에서 보려는 거예요. 지대를 잉여라는 관점에서 보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그냥 지대라고 하면은 토지 임대료인지 잉여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경제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여기서는 토지 임대, 경제가 붙어 있을 때는 토지 임대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잉여라고 생각해야 돼요. 잉여. 여기는 잉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이걸 대학교 다닐 때 이걸 몰라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헤맸어요. 이걸 자꾸 토지 임대료만 생각하니까. 경제지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잉여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경제를 붙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원래의 뜻과는 달리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 시치미 떼지 마라 그러죠. 야, 시치미 떼지 마. 이런 게 뭔 뜻이에요? 모른 척 하지 마, 또는 거짓말 하지 마, 뭐 이렇게 뭔가를 해놓고 안 했는 것 같은 행동을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죠. 근데 시치미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요? 원래 뜻은 이 바느질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매 사냥 있죠, 매. 매 사냥을 하면은 매 다리에다가 매 주인이 누군지 달아놓은 표식을 시치미라 그래요. 남의 매를 잡아놓고 시치미를 떼버리면 그게 누구 매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남의 매를 잡아놓고 시치미를 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원래의 시치미는 그 뜻이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나요? 왜 남의 매를 잡아놓고 시치미 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뜻이 굴러서 굴러서 의미하는 바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놓고 안 했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맞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대는 원래는 토지 임대를 원래는, 근데 경제 지대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잉여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잉여입니다, 잉여. 근데 고전학파는 토지 사용 대가를 뭐로 봤어요? 잉여라고 봤죠.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관찰을 해보니까 다른 생산요소에도 잉여가 있더라는 거예요. 토지라는 생산요소뿐만이 아니라, 생산요소하면 노동, 자본, 토지. 토지만 생산요소가 아니죠. 노동이나 자본, 다른 생산요소에도 잉여가 있더라는 거죠. 그 다른 생산요소 중에 노동이라는 걸 예를 들어볼게요. 예, 사실은 이게 중요도가 낮아서 딱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이제 딱 이제 한번 이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도가 낮은데 이게 등장은 했는데,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에도 잉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잉여,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 자, 저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공급자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데 가서 일할 때는 노동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제품은 수요자지만, 우리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우리가 수요자지만, 그 제품을 만들 때 우리는 노동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은 노동 수요자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학원은 노동 수요자가 되는 거고, 저는 노동 공급자가 되는 거죠. 맞나요? 저는 노동 공급자고요. 학원은 노동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만큼 제가 일주일에 6일을 일해요.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 하루 일할 때 하고, 일주일에 하루에 이틀 일할, 일주일에 이틀 일할 때 하고, 일주일에 3일 일할 때 하고, 하루하루 일을 더할수록 업무의 강도가 어떻겠어요? 업무의 강도가 점점 더 세겠죠. 사실은 이제 직선적으로 세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세져요.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는 정말 6일을 일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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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6일 토요일 날 잡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월화수목금 하면은 더 이상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수업을 잡아버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야간, 오전 계속 돌리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 저기 뭐냐, 돼지 사, 그 저거 하고 저보다 더 심한 거죠. 완전히 그냥 더 심하게 굴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게. 왜냐하면은 그 여유 시간에 또 자료도 만들어야 되거든. 원고 작업해야 돼요. 쉴 틈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 일요일까지 특강 들어가고요. 완전히 제가 지금까지 수업했는 것 중에 올해 지난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가 가장 그 업무 강도가 셌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 강도가 센 정도 엄청 심하다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식스팩도 만들어야지. 예, 또 무거운 책도 읽어야지. 사피엔스 이런 책도 읽어야 되고. 예, 그런 책 읽었다는 거 말씀드렸나요? 구한, 예, 또 한, 그것도 읽었어요. 사피엔스 책. 이렇게 이제. 무거운 책 6권 읽기가 원래 목표니까. 식스팩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일할 때의 업무 강도와 이틀 일할 때의 업무 강도. 이 업무 강도가 점점 어때요?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이게 직선으로 안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요. 쉴 틈이 거의 없어지니까.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받는 돈하고 화요일 날 받는 돈,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각각 받는 돈이 다를까요? 대체로 비슷하게 받을까요? 대체로 비슷하게 받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제일 작은 데를 기준으로, 중간을 기준으로, 제일 높은 데를 기준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받을까요? 중간을 기준으로 받으면은 목요일부터 출강하네요. 추가로 일을 더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추가로 일을 더 하면 업무 강도는 더 세지는데 받기는 중간에 맞춰서 받으면은 추가로 힘은 더 드는데 조금밖에 못 받는 셈이잖아요. 그러면은 출강 안 해요. 더 줘야 되죠. 최고 수준으로 받는 거예요. 최고 수준으로 여섯 군데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 곱하기 요렇게 받는다고요. 제가 받는 수입은 이 사각형 넓이에요. 사각형 넓이인데 제가 애쓰는 총합은 빗금친 부분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잉여서한테 남는 거예요. 이게 남는데 요거를 경제지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도 뭐가 있어요? 잉여가 있죠. 그럼 요 빗금친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전수입이라 그래요. 또는 전용수입.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저한테 최소한 요만큼은 줘야 이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한테 요것도 안 주면 저는 이 일을 안 하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전용,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전. 근데 고맙게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장님한테는 비밀이에요. 고맙게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요만큼만 줘도 저는 여기서 일을 한다 이 뜻이에요. 요만큼만 줘도 일을 하는데 고맙게도 더 주니까 저는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도 뭐가 있다? 잉여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하려는 게 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말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 이게 없어지는 거죠.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잉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 공급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이걸 저한테 빗대어 말씀드리면 전국의 결혼 강사를 공급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려워요. 결혼 강사가 별로 없다 이 소리예요. 결혼 강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바죠. 그러면 몸값이 올라가죠. 똑같은 일을 해도 제가 받는 잉여는 훨씬 더 많은 게 몸값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비탄력적이면. 정말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전국의 결혼 강사들이 다 자연사하고 혼자 남게 되면은 혼자 남게 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두 달이면 1년치 수업을 다 해요. 두 달이면. 지금은 오전 야간 오전 야간 오전 똑같은 수업을 일주일 내도록 하잖아요. 근데 저 혼자 이제 1년치 강의를 한다면은 똑같은 수업을 할 필요가 없지. 계속 진도 나가고 문제풀이 나가고 뭐 이렇게 계속 진도 나가면 두 달이면 1년치 촬영을 다 해요. 1년치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올리는 거지. 그리고 밖에는 지금 현재 전국의 결혼 강사 총수입을 제가 다 갖고 오는 거지. 그러면 열 달은 이제 저기 해외여행 가고 이제 놀고 다니다가 이제 두 달 와서 또 일하고 이렇게. 근데 수입은 엄청 많죠. 아마 다 합치면 수십억 될걸요. 전국에 강사들 다 결혼 강사들 버는 연봉을 전부 다 합하면. 자,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잉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고전학파는 토지를 물리적으로 받거든. 토지를 물리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왔어요? 토지를 수직으로 받다고. 고전학파는 토지를 물리적 공급,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잉여가 되는 거지. 수직일 때는 다 잉여라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비탄력적이 되는 직종을 선호해요. 그리고 의사, 변호사 이런 거는 공급량을 쉽게 증가시키지 못해. 그 특별한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한 명씩 만약에 배출된다면 그렇게 큰 돈을 못 벌 거예요. 이번에 뭐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선수 이러니까 이런 선수 지금 천억
천억을 부르잖아요. 벌써 몸값이 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몇십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런 몸값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비탄력적인 직종일수록 잉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지금 잉여가 많은 직종 중에 도선사가 있어요. 도선사. 이게 이 바다 속에도 물길이 있어요. 바다 속에도 계곡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계곡에 바다 수면에는 잠겨 있는데 수면에서 얕은 부분에 암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도 그 물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왜 계곡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 물길을 아는 사람이 도선사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큰 배가 오면은 작은 배는 뭐 별 관계 없지만 이게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니까 큰 배가 오면은 그 물길 따라 끌어와야 돼.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밖에 없어. 그걸로 연봉이 우리나라에 거의 몇 등 안에 들거든요. 도선사가. 그런 공급이 별로 없는 그런 직종들.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그런 직종들을 다 선호하게 된다고요. 그게 다 이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녀분들이 그런 직종을 선택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험 합격하기 전에는 많이 뽑아야 된다 해놓고는 합격하고 나면 이제 그만 뽑아야 된다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런 경제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들이에요. 공짜 바라는 거죠. 일종의 어떤 게 보면 불로소득 맞나요?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이런 현상들을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게 그게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받는 것에서 출발해서 토지에만 잉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산요소에도 뭐가 있고 잉여가 있고 이러한 잉여는 비탄력적일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죠.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재미는 있죠. 재미있으면 뭐 됐죠 뭐. 자, 아무튼 그래서 한 번만 말씀드렸고요. 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간 구조론을 보시고요. 자, 지대론이 조금 더 중요해요. 이 도시공간 구조론보다는. 그래서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입찰지대 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이제 경제지대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공간 구조론은 약 100년 전에요. 약 미국에서 그 동심원 이론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다음에 선형 이론이고요. 다핵심 이론이고요. 요 순서대로 이제 이론이 발전했죠. 동심원 이론 해서 그 이제 54쪽에 있죠. 아, 그 위에 이제 경제지대 그 뜻을 확인하고 지나갈까요? 그 경제지대는 뭐예요? 하면은 생산 요소에게 지불되는 소득 중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아까 빚금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잖아요. 빚금친 부분이 전용 수입이고요. 전용 수입은 생산 요소가 다른 부분으로 전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소득이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이라고 하고요. 생산 요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 지대가 커지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생산 요소에게 지불되는 소득 모두가 경제 지대가 되는 거죠. 잉여가 되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에서 동심원 이론. 자, 이것은 몇 년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가 제시한 도시 구조 모델로서 시카고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경험적으로 도출된 모델입니다. 경험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제 실제 시카고라는 현실의 도시를 이제 연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버제스는 거주지의 공간 분화 과정을 했죠. 거주지의 공간 분화 과정을 설명한 것은 지금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여기가 중심 업무지구고 그 바깥이 거주지죠. 거주지. 근데 도시가 더 이제 사람이 더 모이게 되면 그 더 바깥이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더 모이니까. 그러면은 중심 업무지구의 용량이 부족해지죠. 그럼 얘가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나요? 확장이 되어가니까 원래 주택으로 사용하던 부분이 철거가 되면서 상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여기 조금 확장되는 초기 단계 이 바깥에도 주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주택은 있는데 이걸 헐고 새로 주택 짓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게 앞으로 계속 확장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날가도 이게 어느 정도는 주택으로 사용해서 날가도 이게 금방 새로 짓고 상가를 짓지는 못하고 예, 계속 그 상태가 이제 유지되는 거죠. 이제 낡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주거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범죄 발생 빈도도 높고 도심의 뒷골목 같은 곳이 되니까 질병 발생 빈도도 높고 뭐 이런 허름한 슬럼 지역, 도심이 슬럼 지역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살기가 깨름칙이지요.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 살죠. 여기도 뭐예요? 거주지죠. 거주지, 거주지, 거주지. 계속 거주지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천이지대. 여기도 예, 도심의 슬럼지기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더 도시가 성장하면 통근자재. 이런 식으로 뭐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거주지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거주지. 거주지 분화 현상, 거주지 공간 분화 과정을 침입과 개선 과정으로 보고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동심현상으로 그 공간 구조가 확대되어 나간다고 보았고요. 동심은 이루는 티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토지 이용 규제 구조에 적용시켰죠. 앞에 티넨에서도 이렇게 그렸잖아요. 티넨 이론이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티넨 이론은 입찰 지대에도 영향 미치고 여기 동심은 이론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동심은 지대 다섯 개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다음에 예, 내용은 예, 그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고 니은에서는 예,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은 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하며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 범죄, 인구이동, 빈곤 및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바깥으로 나갈수록 그렇죠. 다음에 선형이론은 여기서도 연도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연도나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선형이론은 호이트에 의해 제안된 도시구조 모형으로서 미국의 142개 도시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립되었고요. 호이트는 도심으로부터 교통축을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며 그 결과 집가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택지대의 구조는 자기 이제 교통축 또는 교통망의 축, 자 이게 키워드죠. 이걸 따라 확장되어 원을 변형한 모양인 선형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이제 했죠. 다음 이제 내용은 주거지역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뭐예요?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는 소득 수준이 높느냐 낮느냐 이게 사회적 지위예요. 소득 수준. 그러니까 그 밑에 리을의 둘째 줄에 있죠. 리을의 둘째 사회계층 간이죠. 사회계층 간 또는 사회적 지위 이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분리된 주거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는 뭔 소리야? 소득 수준이 높냐? 낫냐? 이걸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상류층이 거주하는 고급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입지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급주택은 그 인근에 입지하고 저급주택은 최고급 수준 주택의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주거분리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반대편이 어떤 데인가 하면은 디귿이에요, 디귿. 제조업 지역 근처에요. 제조업 지역에 일하는 노동자들 있죠. 그 노동자들이 바로 그 근처에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은 보완이에요.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은 보완적으로 입지하고 고소득 지역과 제조업 지역은 상반된 지역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선형 이론은 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로를 따라 주택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의 계층 간 주택 지역은 서로 분리되죠. 이게 바로 그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사한 계층끼리 거주 지역이 선형으로 형성된다. 이거는 선형 이론은 주거지 입지 결정과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이 고급 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이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심 이론이란 도시는 그 공간 구조를 형성함에 있어서 여러 개의 핵을 형성하면서 지역 공간을 구성해 간다는 거죠. 그 여러 개의 핵이라는 게 그 니은의 둘째 줄 끝에서 보면 돼요. 이들은 도시의 토지용 유형은 동심은 이론이나 선형 이론처럼 단일의 중심 업무 지구를 핵으로 발단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고 했죠. 자, 그 핵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교통, 교육, 행정, 금융, 산업 이런 여러 가지 핵들이 점차 통합되면서
도시 전체가 이제 이런 대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의 성립 요인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기억의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 특정 입지 또는 특정 시설을 기억하면 되고요. 다음에 니은에서는 유사 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 이렇게 있죠. 그거는 동종, 유사 업종은 이제 동종 업종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종 업종의 집중, 직접 지향성. 한 대 모여 자리 잡게 하는 성질을 이렇게 직접 지향. 이종 업종은 어떻게 서로 다른 업종은? 서로 다른 업종은 분산 지향성. 그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금융 업종은 도심에 자리 잡고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공장 같은 것들은 외곽에 자리를 잡겠죠. 네, 그리고 특정 위치 또는 특정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 그래서 동종, 이종, 지대 지불 능력, 특정 위치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핵의 성립 요인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5번부터인가요?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지가와 지대의 관계는 가격과 임료의 관계이므로 지가는 지대를 할인한 값이다. 맞나요? 지가와 지대는 지가 일단 지가와 관련된 공식이 뭐예요? 지가는 지대 나누기 이자율이잖아요. 맞나요? 자, 우리가 그 가격하고 임대료 하잖아요. 가격하고 임대료. 가격과 임대료 관계 아니에요, 이거? 지가는 가격, 지대는 임대료. 맞잖아요. 가격과 임료의 관계이므로 지가는 지대를 할인한 거죠. 이자율로. 맞나요?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이 공식 얘기하는 거, 공식. 지가는 지대를 할인한 값이다.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는 토지의 생산력과 관계없이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토지 소유 자체 맞죠? 다음에 리카도의 차액 지대 이론에 의하면 지대는 토지 비옥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죠? 그다음에 티넨의 입지 지대 이론은 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했으며 지대와 수송비 간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수송비가 많아지면은 지대도 같이 많아지나요? 지대가 수송비가 많아지면은 지대는 낮아지잖아요. 반비례죠, 반비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용서가 안 돼요. 그다음에 5번 티넨의 입지 지대 이론은 토지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난다. 자, 됐고요. 다음에 6번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토지 이론 중 가장 오래된 이론이며 주로 소도시 모형 이론으로서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 맞죠? 다음에 다핵심 이론은 현대적 대도시 및 신도시의 기능별 분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중심 업무지역과 다핵의 성격은 유사하다. 지금 바로 위에 기능별 분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 이렇게 돼 있죠. 기능별 분화라고 돼 있죠. 그 소리가 뭐예요? 각각의 핵이 있으면 각각의 핵의 기능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교육, 행정, 금융 이런 핵들이 있다고 여기 산업, 교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면 이 기능들이 분화돼 있는 거 아니에요. 중심 업무 지구와는 성격이 다른 거죠. 기능별로 다 분화되어 있으니까 중심 업무 지역과 다에게 성격이 유사한 것은 아닌 거죠. 각각의 기능별 분화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선형 이론에서는 주거 분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고급 주거지는 교통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른 노선을 따라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맞죠?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죠. 그다음에 최근 자동차의 현장 발달로 종래 도시 내부에 집약되어 있던 업무시설과 주택이 간선도로를 따라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유상도시 이론과 비슷하다. 이거는 처음 들어보죠. 일단 패스하고요.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에는 활동에 따른 특정 시설의 필요,
업종에 따른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지대 지불 능력 차이, 특정 시설, 그다음에 동종 업종 집적 이익 주고 이종 업종 이해 상반, 맞죠? 네 가지 이유가 다 나와 있죠. 에, 그 4번은 뭔가 하면 유상 도시 이론은 유자가 매듭 유자예요. 한자가 매듭 유자인데 이게 맨 앞에 있으니까 유상 도시 이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리본 이론이에요. 리본 아시죠? 리본 시오리 해서 리본 이론인데 이게 매듭을 지었을 때 리본 모양처럼 도로 교통망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런 도로 교통망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리본 모양으로 도로 교통망을 본 거예요. 도로 교통망이 리본 모양으로 매듭 지은 것처럼.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자로 매듭 유해서 유상 도시 이론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 이것은 예, 교통망을 강조한 이론이라는 점에서는 선형 이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교통망이 이렇게 형성되면은 교통망 주위에 뭐가 들어서게 돼요. 주택이나 업무 시설이 예, 들어서게 되겠죠. 예, 그런 이론을 말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요 서양하고는 좀 달라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집약적이잖아요. 토지 이용이. 근데 서양 애들은 이게 그 좀 조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밤에 이렇게 이제 착륙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 주변에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보여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뭐 건물들도 보이고. 예, 그 걔네들은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있고 그 외에는 별로 건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위에서 보기에는 이제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매듭 지은 모양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도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붉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 걔네들은 이제 조방적으로 이용하니까. 그리고 예, 이 그 건물들이 그 뭐 아파트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걔네들은.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게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일상화된 것 같아요.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우리 애가 영국에 가 있을 때 이제 저쪽에서 오는 이제 애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애를 아는 체를 하더라고, 이렇게. 같은 학교 다니니까. 근데 걔들이 오는 방향을 보니까 건물이 안 보여요. 어디선가 걸어오고 있는 거죠. 어디선가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안 보여. 근데 걔네들도 또 평평하거든요, 이게. 지대가. 평평하니까 이게 다 보여요. 건물이 어디쯤에 있는 게 보이는데 어디서부터인가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직도 한 10분에서 15분 더 걸어가야 돼요. 시내로 가려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조방적으로 이용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나온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교통망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근처에 건물이나 있어야 편리할 거 아니에요. 주택이나 업무시설이. 그런 얘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좀 쉬고 이제 감정평가론 하겠습니다.